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런치 콘서트 정말 저희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루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부예요. 7년 차 부부입니다. 7년 된 부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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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됐는데 연상연하처럼 그렇죠. 약간 보통 연상연하로 보시는 네, 분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괜찮아요. 네. 익숙해요. 85년생 네. 35살 네. 동갑입니다. 동갑이요. 네, 네. 동갑. 네. 동갑인데 뭐 언젠가는 제가 같은 나이로 보일 때가 있겠죠. 네.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 루체라는 이름으로 벌써 7년을 살았습니다. 라 루체는요. 빛이라는 뜻을 맞아요. 얼마나 저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앞에서 노래할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합니다. 인천은 제 고향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인천에서 저희 아버지가 해양경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참 이곳에 오면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곡으로 저희 신랑 좀 인사드리고자 친정집에 친정집에요. 네, 향수라는 고양이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곡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도다 고이시는 곳 그곳이 아마 꿈엔 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바라란 일빛이 그리워 이 찾으러 불섭 이슬에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이치 것도 없는 사철 말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들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굳이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니 참아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됐습니다. 조금 과장해서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희 처갓집 이렇게 동네 왔다고 우리 신랑이 이렇게 잘합니다. 지금 중간에 걸음을 멈추신 분들 잘 좀 의아하실 쟤네 왜 손잡아?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엄연하게 구청에서 혼인신고한 법적으로 손잡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네. 7년차 부부 판별라디오였습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라르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행복한 존재고요.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멋진 행사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라르체 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노래하는 분들 그리고 많은 음악을 하는 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 삶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24시간 함께 붙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랑한테도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24시간 네. 붙어 사는 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요. 저도 정말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행복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행복한 신랑에게 박수 한번 네. 주세요. 어떤 게 진심을 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는 남자분들께서 표정이 조금 약간, 안 좋으셔요. 네. 그래도 뭐 네.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네. 화장실 가는 시간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줍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해드리고자 라르체라는 빛이라는 이름으로 들고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빛이 하늘에 쫙 와 있어서 오늘 같은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깐소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깐소네 있잖아요. 오 솔레 미오. 이 노래는 함께 박수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함께 힘내도록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 칠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나 두 솔레 기우벨로이네 오 솔레 미오 스타인 프론테야 테 오 솔레 미오 스타인 프론테야 테 스타인 프론테야 테 멋있어요.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에 밝은 빛이 비친다 잘생긴 신랑 나의 몸에는 브라보, 마나 두 솔레 기우벨
다 인프론트야 돼. 프론테야 돼 스타인 프론테야 돼. 박수! 잘 생기고 노래 잘하는 우리 신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대에서 자랑하면서 노래하는 좀 팀은 처음 보시지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같은 꿈을 꾸고 산다는 거요.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달아올랐으니까 같이 부르는 노래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 노래인데요. 몰라래 깐다래 이런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지요?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야 될 부분이 몰라래 날아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깐따레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깐볼라레 오 깐따레 오 제가 볼라레 했는데도 아 나 이 노래 아는데 하시는 분들이 70% 이상이었습니다. 네, 늘었어요. 그래서 네. 볼라레와 깐따레라는 가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해 주시고요. 그 외에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 옛날 옛날에 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앞만 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유롭게 오늘은 나루체 타임입니다. 제가 뒤쪽에서요 좀 무언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는 분은 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데나 보세요. 괜찮아요. 소녀까지 놀이 떨어진 my view 무슨 말인지 알겠지야. Mi dipingeva le mani alla faccia di blu. Grazie. 네 맞아요. 네 poi di provviso venido del vento rapito. 세상에 mamma mia. 맞아요. E incominciava a volare nel cielo infinito. 동의하시죠? 이제 볼라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볼라레. 여기 직원이신가봐요, 전부요? 가까이 와서 괜찮아요. 실제로 봐도 괜찮습니다. 넬 블루, 디핀토 디 블루. 어디 가세요? 펠리체 디 스타레 라 수. 에 블라보, 블라보, 펠리체 빙이 날도 될 솔레다 그라피스. 멘트레 모토 피아 피아토 스파리 팔로타 놀라주. 손이 부드럽대요. Una musica dolce suonava soltanto per me.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Volare. Volare. 여기 직원분들 노래 잘 하시는 거예요. Cantare. Cantare. Oh.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그렇죠.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기분이 이렇게 쑥 내려간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파란불 밤을 받으더니 세상이 하늘에 날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Una musica dolce suonava soltanto per me. 다 같이 volare. Volare. 멋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랑. 우리 신랑이 다 잘하는데 춤은 못 춰요. 굉장히 힘들어요. Una musica dolce suonava soltanto per me. 즐겨보세요 한번. Ballare. Ballare.
felice di stare lassù. Volare.걸음을 멈춰주신 것도 압니다. 멋진 연수구청에게도 사실 좀 박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함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루차도 너무 행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노래를 하는데요. 사실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같이 꿈을 꾼다는 것, 그리고 같이 노래를 하고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 사실 조금 버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저희가 큰 결심을 하고 꿈을 이뤘는데요. 조용필 선생님의, 잘 모르시네요, 조용필 오빠. 오빠의. 오빠란 건 해야죠. 조용필 오빠의 바람의 노래가요. 저희 라루체, 파페라 라루체의 노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번외의 시간이
지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마지막 곡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좀 들려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Time to say goodbye 라고 나와있죠? 마지막에 아무 곡도 없죠? 네, 그런데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마지막 곡이 끝나고 나면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저의 말을 80% 이상이 들으셨습니다. 벌써 상승했습니다. 네. Time to say goodbye 라는 노래가요. 사실은 안녕 이제는 인사할 때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원곡은 이탈리아 곡입니다. 그래서 Conte partiro 라고 해서 이탈리아 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저보니까요 Conte partiro 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만남과 또 오늘의 헤어짐이요 절대 아쉬움이 아니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기억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신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어주고 런치 콘서트를 만들어주신 연수구청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천재 세금과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me to say goodbye.
도 건데 안에서 슬림이 불어 건데 파르티로 Conte partirò su navi per mari e io lo so dove non esistono più con te io li vivrò con te partirò. 5분 정도가 더 남았네요. 네, 5분이나 남았어요. 예.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외치셨던 거 그거 다시 한번 세 번만 해주시면. 아이고 감사해요. 정말 이런 예상치도 못한 반응에 저희가 예상 놀랐습니다. 보네요. 정말 예. 예상 못했나 봐요. 우리 감독님도 예상을 못하신 마지막 여섯 번째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은요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알지요? 우리 사실 이 연수구청에 사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연수구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이 도움을 드리고 또 손을 내미는 직업 아니겠어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지원이 그러죠? 언제나 늘 곁에 서 있을 때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희보다 어리거나 저희랑 네. 동갑이거나 그렇게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요. 이 노래는요 좀 함께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오디의 총무라는데요. 여러분들 한강이나 최초로 파페라 가수가 랩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랩하는 네,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곡이에요. 부부 카페라지 라르체, 7년차 부부 라르체입니다. 여러분들에게요 꿈과 희망을 좇아 살아가는 모습, 끝까지 노래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습은자 감사하고요. 런치 콘서트 즐거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촛불 하나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 박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멋있다.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것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도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오늘 봐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갯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 작은 촛불 하나 저 봄에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노려져 있었기에 불을 밝힌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나는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지금부터 제일게요 기억하니 아버님 모습 마침내 우리 눈에 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 참 힘들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다 박수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한번 더 해볼까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잡아줄게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부 파페르디 라르초였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도 괜찮나요? 네! 제가 또 부부가 부른 트롯 얼마나 재밌게요? 당신이 좋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여러분들 아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오늘 이 노래 들으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이 더운 여름 잘 이기셨잖아요? 가을 겨울도 파이팅!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앙이 따로 있나 그렇지 우리가 원앙이지 항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다 같이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7년 동안 열심히 달렸으니까 앞으로 70년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대는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 중에 꽃 그렇죠 그렇죠 당신의 발나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비지 같이 한번 불러봐요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비가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최고! 꿀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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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좋아 큰소리로 마지막 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라를 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부부파페라듀의 라루체 소프라노 이찬미 테너 채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수구청에서 열린 멋진 런치 콘서트를 마쳤는데요. 많은 시민분들하고 그리고 구민분들께서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함을 느끼셨고 또 즐거움 느끼셨고 스트레스를 날리셨다면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항상 24시간 수고하는 우리 신랑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